그러니까 저 케이크는 말이야. 이제 네가 작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엄청 작아져가지고 케이크를 옹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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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어제 받은 월급을 한번 내 금고에서 확인해봐야지. 기 빠밤. 아! 아니 뭐야? 아니 우리 집 전 재산이 왜 1,000원밖에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어제 분명 월급을 받았는데. 여보! 여보! 응? 왜 그래요? 어이 여보, 내가 월급 어제 받았잖아. 어이, 도대체 다 어디다가 쓰는 거야? 어이 그리고 몇 년째 일을 했는데 이 집 대출금도 하나도 갚지 못했어. 어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아이 나도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일단 여보 옆에 리아 좀 봐요. 저 녀석을 보라고요. 저 녀석의 그 손, 음식을 탐하는 손이 멈추질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내 월급이 다 리아 거 먹을 거로 나간다는 거야? 그래요. 애를 굶길 수도 없고 계속 먹는데 그럼 어떡해. 너무 맛있다. 아, 리아야 그만 좀 먹어라. 응? 어제도 피자 열 판이나 먹었잖니. 하지만 너무 맛있는 걸요. 배도 고프고. 아 엄마 아빠 제가 그만 먹게 해볼게요. 그래. 아 오빠 그만 좀 먹어. 이빨먹이야? 왜 맨날 입만 벌려 먹기만 해 이 돼지야. 너무 심했나? 감독 저기야, 피자와 어울리는 입안에 상큼하게 해주는 이 피클의 향 감동이야. 이빨 먹. 여보, 아무래도 우리 집 잔고가 문제야. 나 아무래도 평일에는 회사에 가고 주말에는 알바를 다녀야 할까봐. 아휴, 여보 힘내요. 아, 리아의 식비를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돈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을 텐데. 아휴,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인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요루야? 인형? 왜냐면요, 인형처럼 몸이 작으면 인형 옷도 싸고 집도 엄청 싸잖아요. 인형이 집은 삼성 집인데 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네. 아이 요루 우리 딸이 생각하는 게 참 귀엽네. 아이 그렇게만 된다면야 정말 좋을 텐데. 아이 그럼 평생 일 안 하고 펑펑 먹고 놀 수 있잖아. 그러게. 인형처럼 만약 몸이 작아진다면 집 걱정도 없고 아니 먹을 거 걱정도 없겠잖아. 잠깐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래 여보 우리도 펑펑 먹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어! 이 부탁을 시라이 모에게 해보는 거야. 아이, 리아야 너 먹고 있어 알겠어? 그래 먹고 있어. 에이, 가서 물어봐야겠다. 아이 쥐라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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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라이몽. 아이 왜 그래요? 우리 가족들을 작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아? 아 왜요? 아니 당연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돈? 그래 쥐라이몽. 아이 우리들이 작아지면 요 조그만한 빵도 아이 엄청 크게 보여가지고 한 달은 넘게 먹을 거라고. 그리고 집도 인형의 집에 살 수 있어서 집도 살 필요가 없고 돈으로 작은 물건들을 사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야 쥐라이몽. 우리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우리가 작아지면 자원을 조금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작아질 수만 있다면 펑펑 놀면서 살 수 있어.
뭐 좋은 생각이지만 후회는 없는 거죠? 아이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펑펑 놀 수 있다면 후회는 없어. 가족들도 동의하시고요. 근데 리아는 어디 갔어요? 아이 지금 밥 먹는다고 이따가 온대. 우리부터 작게 만들어주고 리아는 이따가 오면 작게 만들어줘. 알겠지? 우리들은 불만이 없다고. 그럼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뒀더라? 찾았다. 나와라 작아지는 물이야. 오. 이 물약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자 좋았어요. 그럼 이 물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물 속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작아질 수 있어요. 아이 그래? 아이, 여보부터 먼저 들어가 봐. 알았어. 어이 정말 작아지잖아. 그러면 나도.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 주라이몽 도대체 어디야? 여기는 엄청 큰 나무밖에 없잖아. 도대체 소인국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니까 따라와 보세요. 아이 거참. 아유 우리 이거 풀이 너무 커서 아유 앞을 다 가네. 여기에요. 어? 우와 뭐야? 야, 엄청 작은 마을인데? 근데 우리 몸에 딱 맞아.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 조금 해가지고 10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큰 마을을 지은 것 같은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구경 한번 해보자. 야 여기 침대도 있고 푹 쉴 수 있는데. 여기는 혼자 사는 집인가 봐. 방이 한 칸이네. 와 그리고 이 건물 뭐야? 주라이몽 네가 보기엔 엄청 작아? 제가 보기엔 너무 작죠. 이야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 들어가 둘러보세요. 야 소파에 뭐 부엌에 그리고 침대에 와 다 있을 거 다 있어. 이게 10만원짜리 집이라고? 말도 안 돼. 그니까 완전 좋다. 와 냉장고도 되나? 오 돼. 신기해. 그리고 옆집에는 이건 창고방인가 봐. 오 창고방.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이네. 여기는 공원이고 그치? 공원이고 여기는 여기는 서재야 서재 도서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네. 야 이거 무슨 냄새지? 맛있는 냄새. 뭐야? 와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커. 엄청 커. 와 한 달이면 일주일은 먹겠다. 그니까 일주일은 먹겠다. 우와 이거 봐봐 돼지고기. 우와 어휴 주라이몽 작아지니까 엄청 좋다. 절약을 할 수 있어. 아, 이 정도는 멀려. 앞으로 더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인형이 엄청 크네. 와 진짜 크다 인형이. 이거 작아지니까 엄청 좋아졌다. 이 소인국에서 이제 우린 평생 살면 돼. 와 그러니까 맞다 우리 아들을 깜빡했네. 슈라이모 우리 아들도 작게 만들자. 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빨리 작게 만들어야 돼. 빨리 가자. 아 리아를 까먹었구나. 아 따라오세요. 빨리 따라와. 다시 연구실로 갑시다. 실험실로 가서 리아도 작게 만들어야겠다. 자자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 가족분들 혹시 출출하지 않으세요? 출출해. 그럴 줄 알고 제가 자 여기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리아 데리고 올게요. 와 드시고 있어요. 갔다 올게요. 자 그러면 가족들의 바람대로 리아도 작게 만들어볼까? 우와 피자 다 먹어버리기.
다 먹어버리기. 맛있다. 다 먹었잖아. 조금 부족한 것 같은걸. 리아야. 응? 아, 너희 어? 너희 엄마 아빠가 너 부르신다. 너한테 선물 있대. 어이, 뭔데? 어? 이번에도 먹을 건가? 엄청 좋은 거니까 가보면 알아. 자, 먼저 가 있어. 알았어. 가자. 어이? 짜잔! 저기 앞에 있는 케이크를 잘 봐. 봐봐, 응? 케이크. 그러니까 어? 저 케이크는 말이야. 어? 이제 네가 작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엄청 작아져가지고 케이크를 눌러주세요. 아니 갑자기 리아가 들어오더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이거 어디지? 분명히 케이크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리아 방구 냄새인데. 잠깐만. 갑자기 우리가 밀려나가는 기분이야. 뭐야. 리아 엉덩이에서 나온 거야. 돌아와, 오빠 엉덩이에서 나왔어. 아, 엄마 아빠 요리에 내가 실수로 먹어버렸지 뭐야. 미안해. 여보, 아무래도 작아지는 건 위험한 것 같아. 아이, 그러게. 그냥 하지 말자.